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국방부가 성주 사드기지에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를 위한 레이더 장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드 반대 단체들은 주민 설명회 없이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절차와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홍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성주 사드기지에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를 위한 레이더 장비 설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성주 사드기지 레이더를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과 연동하기 위한 겁니다. 현재 사드 미사일은 사드 레이더로, 패트리엇 미사일은 패트리엇 레이더로 각각 유도되는데, 사드 레이더가 패트리엇 레이더보다 최대 10배 먼 거리를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드 레이더를 활용하면 북한 미사일을 더 빨리 포착할 수 있어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와 요격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성주 사드 레이더 장비만 일부 교체될 뿐 오산 공군기지의 패트리엇 미사일이 성주로 옮겨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발사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레이더 같은 경우 저희가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레이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반대단체와 주민들은 이번 장비 교체가 결국 사드 레이더의 성능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밤낮으로 주민과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주민 설명회 없이 일방적으로 패트리엇 레이더 장비까지 들여놓는 것은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주민과 소통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단 한 번도 주민과 소통한 바가 없고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저항할 예정입니다. 사드에 이어 패트리엇 레이더 장비까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사드 반대 주민과 국방부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